너 오늘따라 뭔가 커 보인다? 마음을 무찌른 형상이니 당연히 그 위험으로 인해 거대해 보일 수밖에 없네. 과연 그렇군. 납득하지 마! 커지고 있잖아 지금! 으...야... 으...야... 어 뭐야? 메인 화면 없어. 바로 시작인데? 인간인 그대가 이곳까지 도달하다니 내 친히 손을 들어 경의를 표하지. 내 궁금증이 생겨 묻건데 그대 혼자 이곳까지 다다른 건가? 곧 숨을 거둘 자에게 내 친히 답변을 건넬 필요는 없지. 바비 나와 나의 칼에 목을 겨라. 뭔 소리야? 그대의 오만함은 제 아무리 고귀와 거리가 먼 필멸자인 인간이라고 할지언정 천박하게 그지없군. 문장 왜 이래? 세상의 규율과 마족의 영원한 안식과 안녕을 위해 그대의 존재를 이 세상에 지우고자 함을 선포하게 즈 몸으로 이곳까지 도달한 것은 내 분명히 칭찬하나 이제는. 그리할지언정 나를 비롯한 인간과 더불어 이 세상에 보고 랄랄랄랄랄라. 뭐라고? 내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이는 충성스러운 나의 수하인 랄랄랄랄라. 내 충성스러운 수족들이여, 그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저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긋지긋해서 못 들어주겠네 진짜.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도다. 용맹함의 정의의 심판의 칼을 받아라! 다른 도리가 없으니 내 잠시 흥을 맞춰주겠다. 이치로! 이치로 씨가 만든 쭈꾸루래요. 마왕 출연. 야, 대사가 멈춘 이 틈에 빨리 게임 제목을 얘기하자. 자, 이번에 해물게임은 몸이 커지는 저주를 받은 용사. 맞냐? 몰라, 나 제목도 지금 제대로 모르겠어. 원래 파일명에 보통 게임 제목을 적어놓잖아요. 근데 파일 이름이 몸 커져야 갑자기 마왕이랑 싸운다고? 체력이 왜 개판이야? 스킬. 상대에게 경의를 표한다. 매력이 이치로인데 나머지 스킬들의 매력 필요한 게 이치 6이야. 이런 썩을 박수나 치자. 마왕은 기분이 좋아졌다. 방어. 라이프는 데미지를 받지 않았다. 물건. 금괴 마왕성에서 훔쳤다.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름모를 보소. 마왕성에서 훔쳤다.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다. 크, 벌써부터 노후 준비를. 역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이프의 공격! 아! 둘이 정말 비슷비슷하군. 박빙의 승부야! 어? 뭐야? 벌써 죽었어? 경험치 275, 돈 275원 입수. 고급 와인 입수. 라이프는 4레벨이 되었다. 칭찬하길 배우다. 라이프호의 십자배기를 배우다. 혼자가 그대를 과소평가하였군. 나와 정의가 승리했다. 너의 최후를 얌전히 받아들여라! 곱게가 지나겠다! 으아! 뭐지? 무슨 추태를 부린 것이지? 여기까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니 해치웠나 보군. 모든 싸움이 끝났으니 기다리고 있을 동료들에게 돌아가자. 자, 이렇게 몸이 커지는 저.. 어어? 벌써부터 티가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커져요? 랄프 해냈구나. 믿고 있었다고. 우리가 해냈어. 어서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하자. 나 역시 그대들의 도움 없인 이 순간에 도달하는데 약간의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오. 그 이상한 말도 좀 제발 그만 쓰고 일단 돌아가자. 어? 그런데 랄프, 너 오늘따라 뭔가 커 보인다?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마음을 무찌른 형상이니 당연히 그 위험으로 인해 거대해 보일 수밖에 없네. 과연 그렇군. 납득하지 마! 커지고 있잖아 지금! 일단 돌아가자고. 어느 한 용맹한 용사가 마음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전국에 소문이 나고 모든 왕국은 평화를 되찾고 큰 잔치를 열었다. 아니! 아니 너무 크.. 왜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는거지?
마음을 무지하는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딱딱딱다.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망성까지 다다를 수 있었고 제가 있었기에 망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들 감사합니다. 랄프, 너의 광채에 눌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뭐? 아니야. 조심해. 미안. 박수 주세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쏠 테니 마음껏 먹고 즐기세요. 와. 후원 왜 이래, 와. 그럼 우리도 미친듯이 마셔보자고. 어. 그래. 그렇게 다음날 아침. 아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나봐. 계속 커지는데? 야! 대사 읽는 와중에도 너무 해당 게임은 미량의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방송이니까 웬만해선 비속어 필터링 해준다고 하면은 필터링 한 상태로 진행합시다. 점점점. 내게 몇? 아니 너무 크잖아요! 어제 너무 달렸나? 필름이 끊겼군. 어? 오늘따라 왠지 몸이 무겁군. 숙취가 필요하겠어. 숙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숙취를 풀 걸 필요해야지 임마. 국밥 찍으러 가자. 저장. 사실은 저장이 안 됩니다. 죽을 일도 없는데요, 뭐. 아니 이런 개새. 벌써 그새 커졌는데 또? 어? 뭐야 이 똥강아지는. 하하, 고맙긴요. 너도 나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렴. 국밥집 어딨어? 어, 쟤 대놓고 있네? 아, 여기 들어가줘요? 어, 안 들어가진다. 대박. 뭐지?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되네, 국밥! 뭔가 이상하군. 원인을 찾기 위해 마법사의 집으로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잣됐어. 어, 여기 누가 봐도 여기가 마법사의 집이군.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전설의 용사 랄프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나와주세요. 늦게 볕! 이럴 수가! 당신이 전설의 용사 랄프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내 가문의 영광으로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어, 재수없어. 그런데 전설의 용사 랄프님께서 여긴 무슨 일이시죠? 참, 제가 방금 국밥집에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지 않아서요. 이럴수가. 당신은 지금 마왕의 저주에 걸려있습니다. 국밥집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인가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4년 전 사라진 고대 저주로 추정되는군요. 고대 저주라니, 그게 무엇이죠? 고대 저주는 사라진 지 오래되어 정확한 진단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과 소견에 따르면 이는 몸이 커지는 저주인 것 같군요. 말이 많아! 그럴 수가.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저주입니다. 증상은 몸이 커지는 것 외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 저주는 파해법이 간단합니다. 시전자를 죽이면 저주가 풀립니다. 어? 죽였는데? 시전자라니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고대 저주는 의식이 눈에 잘 띄어서 시전자는 기억을 더듬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마왕이 건 게 아니라 아까 마법진 위에 올라갔을 때 저주가 걸리지 않았어? 도대체 누가 저주를 건 거지? 설마... 설마 동료가? 그날 밤 마왕성 앞. 개커! 너무 크자!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마왕성 앞으로 부르다니. 이 시각 자네들과 나는 험난한 위기에 빠졌어. 이상한 말투 좀 그만 쓰고 용건이나 말해봐. 내가 봤을 때 마왕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뭐? 너 또 사기친 거야? 이번엔 아니야. 분명히 무찔렀는데. 일단 왜 마왕이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마왕의 저주에 걸려있어. 아직도 저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마왕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저주라니? 마법사의 말로는 내가 몸이 커지는 저주에 걸렸다는군. 위험 때문에 커 보이는 게 아니었군? 아니 그걸 지금 알았냐고! 이제 모든 단서가 맞춰졌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주 따위가 아니라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우리의 연금도 취소될 거야. 역시 돈이 문제였냐? 이런 젠장, 다시 들어가서 마왕을 죽이는 수밖에! 그런데 베네트는? 물음표? 그게 누구지? 그 모자 쓴 남자. 헬로나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좋아, 모두 모였군.
그럼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마왕을 무찌르러 가자. 어? 그래. 아, 개코. 오, 아, 어떻게 마왕성에 못 들어가? 뭐해? 이런 젠장, 몸이 커져서 여기로 들어갈 수 없어! 뭔 소리야? 그래픽이 커진 거지 네 히트박스가 커진 건 아니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상식적으로 지금 이 크기인 상태로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까지 뭐 같은 짓만 하다가 그런 말을 하니 뭔가 이상하군. 뭐? 아, 아니야. 조심해. 미안. 아무튼 여기로 들어간게 글렀어. 위쪽에 마왕성 써있는 거 실합니까? 지난번에 다른 입구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뒤쪽에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퍼즐을 풀어야 되는 구조여서 우린 포기했지. 좋아.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되겠어. 그런데 지난번에 어려워서 포기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퍼즐은 우리가 안 풀 거야. 뭐? 과연 그렇군. 그럼 뒤쪽 통로로 가자고. 뭔 마? 오메! 도착했군. 이건 쭈꾸루의 퍼즐의 기본 중의 기본인 박스 밀기잖아? 그런데 박스가 아니라 횃불이네. 박스 없는 박스 밀기라고 하지. 박스 없는 박스 밀기? 이 정도는 껌이지, 안 그래? 그러게 말이야. 그럼 가볼까? 아니, 안 보여! 그 초기화 시켜야지. 어? 와 진짜 1도 안 보이는데? 역시 용사는 정의의 용사라는지. 아니 저쪽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 초기화. 이 검은 애들은 뭐야? 그게 절대 안 비키지. 제기랄. 날 가지고 놀다니. 이 치욕은. 아 제발 어떡하냐. 비켜줘야지. 어? 비킬 수. 아 도와주고 싶은데 이미 손댔네. 초기화하면 도와줘. 크크. 뭔 소리야. 아 초기화하고 다시 와가야 돼? 도와줘야지. 아 이제 돌아가면 되는구나. 아 땡큐. 안 보여. 보여. 어 다행이다. 안 보여. 이렇게다. 전설의 용사인 랄프 앞에서는 유치원생 수준의 퍼즐이군. 그럼 움직여볼까? 아, 개 어려웠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앞에 몬스터 있는 줄도 몰랐네. 깜짝이야, 거기 누구 있었나? 여긴 보시다시피 미로입니다. 솔직히 이걸 그냥 깨라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힌트가 될 만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갓겜이었군. 지도 4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4개나? 왜지? 사실 몸이 커질수록 게임을 깨는 게 불편해져서 당신을 배려하고자 옵션을 넣었습니다. 이럴수가. 이건 갓겜이었군. 아 참고로 이거 전 맵부터 몸이 커지는 속도가 2배가 됐습니다. 빨리 깨세요. 전설의 용사 랄프에게 맡겨두라고! 그럼 전 이만. 아이템 창을 확인해보자. 물건 고화질 지도. 보고 있으면 저주가 4배 강해진다. 보고 있어도 괜찮대요. 아니 씨. 기다려봐. 어 개쉽네. 개쉽잖아. 벌써 길 찾았죠? 아니 막힌게 아니라 이 몬스터가 있었네. 크크 절대 안 비키지? 이런 씨! 몬스터가 있는 줄은 몰랐네. 열어봐.
내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왔다, 왔다. 봤지? 너무 커. 거의 다 온 것 같군. 힘든 여정이었군. 하지만 전설의 용사 랄프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걸림돌에 불과했지. 입담으로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런데 베넷은 또 어딨지? 모자 쓰네? 앞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 아니야, 이번엔 진짜 없어! 그럼 인당받을 연금이 올라가겠군. 놈이 오기 전에 빨리 마왕을 해치우자. 빨리 가자. 지금 커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라져서 미칠 것 같아. 넹. 아니, 너는! 뭔데 그래? 마왕이 앞에 있어! 뻥치지 마. 용맹하지만 미천한 필멸자여. 저들이 그대의 수하인들인가? 뭐야, 진짜네? 근데 쟤는 말투가 또 왜 저래? 뭔가 오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안타깝게 되었구나. 본자를 처단하였다는 망상 속에 빠져 시간을 헛되이 보내었군. 전설의 용사 나랄프! 내 자네를 친히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 선악기에서 놓았건만 미련함을 가지고 돌아왔구나. 미쳤군. 그대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양 행사하지 말게. 내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있을 테니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친히 상대해 주리라. 그렇다면 본자가 우선으로 행하도록 하겠노라. 진짜 살아있었네. 좋아, 빨리 연금을 위해 달리자고. 어, 그래. 아니, 너무 커. 이런 갈림길이라니. 뭘진 모르겠지만 앞에 문이 세 개가 있으니 각자 하나씩 맡아서 들어가도록 하지. 난 대장이니까 가운데로 가겠어. 저게 들어가진다고? 저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까 히트박스 니모니 탈용하더니. 난 왼쪽을 맞지. 살아서 보자고. 오케이 간누. 오메. 물음표? 점점점. 아무도 없군. 뭐지? 너무 빨리 왔나? 좀 기다려야겠어. 뭐야? 여긴 아닌가 보군. 어? 헐. 아니. 아, 비명소리 왜 이래. 아, 누구 비명소리지? 어? 뭐야, 얘도 커지고 있네? 이제 본래의 나의 힘을 다시 부여잡을 때로다. 겨우 저거 커진 거 가지고 지금 지금 용사랑 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연금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여긴 오지 않는구. 연금이 늘어나는 소리래. 기어코 전설의 용사 포니 랄프의 검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 그대에게 부여한 본자의 본래의 힘을 다시 돌려받을 차례다. 뭐니? 사실 몸이 커지는 저주는 단지 몸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너한테 이동시켜서 몸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초반에 죽은 것 같았지만 네 몸속에 여분의 힘이 들어가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말투 뭐죠? 모두 나의 계산대로군. 그렇다면 본래 나의 힘이었던 것을 다시 가져가겠노라. 앗! 아니, 크기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의 검을 바삐 받아라! 덤벼란 나약한 인간이여. 으야! 이치로! 거대해진 마왕 출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정신을 집중해 적 하나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가한다. 거대해진 마왕! 하늘은! 랄프는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 나를 꺾다니. 최후를 맞이해라! 하! 안 돼! 아니.
바게트! 사실 몰래 다른 통로로 들어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 그... 네 녀석들이 감히... 으악! 나 죽는다! 모두 나의 계획대로군. 베네트가 바게트가 되어버렸? 완벽한 연기였어. 전설의 용사 랄프, 믿고 있었다고. 별말씀을! 이 전설의 용사 랄프에게 완벽하지 않은 것은 없지. 그럼 돌아가서 고파 파티나 즐겨볼까? 동료 두 명은요? 진짜 죽었어요? 10시간 전 용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잠깐 베넷 기다려봐. 무슨 일이야 랄프? 아마도 마왕이 나에게 자신의 힘을 침투시킨 것 같아. 몸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 헐. 아, 저 온몸에 소름 돋았어. 진짜 계획이었어? 몸이 커지는 저주 말인가? 4년 전 사라진 고대 저주인데 마왕은 아직 시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군. 더욱이 울리카 이 이르바에게서 마왕과 같은 기운이 느껴져. 전엔 미약했지만 이젠 확실해. 마왕의 편이라는 뜻인가? 어쩐지 너와 내 말에 계속 궤변을 말해 논란을 잠재우려 했어. 나에게 작전이 있어. 오늘 밤 이 저주를 핑계로 다시 마왕성으로 모두를 호출할 거니 좀 더 일찍 나와. 대박, 진짜 용사네. 그래서 무슨 계획이지? 우선 몸이 커서 못 들어가겠다고 핑계를 대고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릴 것 같은 두 번째 입구로 들어갈게. 너는 중간에 빠져나와 정문으로 다시 가서 마왕의 방 안에 먼저 숨어. 나 마왕을 유인하고 날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든 뒤 방심시킬게. 성공적으로 기습한다면 방어할 틈도 없을 거야. 알겠어. 계획이 성공하길 빌지. 완벽한 기습을 위해서 시간을 좀 끌어줘. 온다. 일단 널 숨길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자. 그래. 와, 설계 미쳤어. 용사 그저 빛.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마왕성 앞으로 보려다니. 와, 소름. 와, 반전에 반전이다. 그런데 베네트는? 그게 누구지? 그 모자 쓴 남자. 나 아까부터 와 있었는데. 좋아. 몸이 좀만 더 커지면 몰래 빠져나가도 모르겠어. 그런데 베네트는 또 어딨지? 모자 쓰네? 앞에 가려서 안 보이겠지. 좋아, 눈치채지 못했군. 우와, 우와 소름, 씨, 대박. 그렇게 악당들을 속이고 마음을 무찌른 랄프, 전설의 용사 랄프의 얘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끝. 와, 랄프는 2,332%의 크기로 세상을 구했습니다. 아, 빨리 깨면 수치가 줄어드나 보죠? Size doesn't mean everything. 사이즈가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저런 명언이 있어요, 진짜로. 이치로 씨가 만들었대요. 이치로한테 특별한 감사를.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졌어요. 자, 몸이 커지는 저주에 걸린 용사의 이야기였고, 와, 이렇게 반전의 요소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냥 병맛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완전 진지한 게임이었잖아. 갓게임이군. 재밌게 즐겼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녹화 종료.